안녕하십니까. 달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일요일 오후 잘 지내고 계시죠? 위기전략 공덕을 쌓고, 저축을 하고, 실물, 금원을 모으고, 기초 공부하고, 건강을 챙깁니다. 한부모가정 아이들 후원 캠페인, 주민센터 문의하시면 되고요. 현재 760분 실천하고 계십니다. 다른 쪽에 후원이나 봉사하시는 분들은 제 채널 영상 댓글에 올려주시고, 처음 오신 분들은 제책 목록에 처음 방문 있습니다. 가서 공부하시기 바라고요. 공부는 캔들부터 마스터하십니다. 이번 시간에는 350종목에 대한 전반적인 건강 상태 측정을 하고 현재 코스피의 이제 방향이 어떻게 될까 한번 가늠해 보는 시간을 갖고요. 두 가지 여기서는 제시를 합니다. 매수, 그래서 이동평균 120일, 그 다음에 일목균형 100 기준선을 가지고, 골든 크로스 났을 때 매수, 그 다음에 캔들은 주봉을 사용을 하고요. 이제 거래량 파악을 합니다. 그러면 진입을 했을 때 거의 완벽한 매수 신호가 되겠죠. 참고를 하시고, 자, 오늘 할요또 하나의 신호는 뭐냐? 엔빌로프를 사용한 상한선, 하한선, 거래량, 월봉 매매입니다. 더 확실하죠? 그래서 특히 상한선을 돌파할 때, 그 다음에 상한선이 붕괴될 때, 자, 이런 상황을 여러분들한테 염두에 두시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0일선을 갖고 하는 게또 있습니다. 200일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확실한 신호는 요거를 제시를 했고요. 요거는 제가 영상에 올려놨으니까 가셔갖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참고하시면서 하나씩 보시겠는데요. 그리고 오늘 아주 중요한 얘기가 하나가 있죠. 자, 그러면 자, 이게 뭐냐? 우리나라 한국 증시를 한국 증시의 방향을 결정할 종목입니다. 미국 거고요. 여기 보시다시피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입니다. 요거 하나만 봐도 돼요. 한국 증시와 얘는 연관성이 있다. 왜? 얘와 삼성전자와 같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의 움직임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움직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엔 한국 증시에도 영향을 미친다. 자, 이렇게 여러분이 판단하시면 될것 같고요. 지금 모양을 보면, 일단 간략하게 좀 설명을 좀 드리면, 이때가 2000년 닷컴 버블 때 상황입니다. 보이시죠? 닷컴 버블 때. 그래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반도체 주식이죠. 근데 무려 이때 자 고점으로부터 자, 저점까지 얼마가 빠졌냐면, 93% 빠졌습니다. 93, 92.9. 엄청난 하락이 있었죠. 그러니까 출발 요 가격, 그러니까 8달러, 10달러 부근에서 출발했던 게 100달러까지 갔으니까요. 100달러 근처까지. 10배가 뛴 겁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2달러짜리가 지금 100달러까지 왔으니까 50배가 뛴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얘가 지금 현재 죽었다는 얘기죠. 그것도 월봉상에서 쌍봉을 치고 지금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엄청난 신호고요. 그래서 쌍봉 형태에서 지금 무너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럼 이때가 언제냐면 작년 11월 해서 12월, 1월 걸친 그러면 결국엔 연준의 양적 축소와 금리 인상에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맞죠? 그 다음에 이제 반도체 주의 사이클에 대한 얘기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를 잘 보자. 현재 100달러 하던 것이 지금 최고점이 얼마냐면요. 96.75달러, 61달러입니다. 그러면 몇 프로 까였냐고 보시면 현재 48% 까였습니다. 48%, 47%. 삼성전자는 지금 한 41%인가요? 42% 까였죠? 자, 그러면 궤를 같이 하니까, 만약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계속 내려간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내려간다? 무슨 뜻이죠? 우리나라 코스피는 계속 내려간다. 그러면,
아, 재작년 이제 팬데믹 상황이 여긴데, 30달러 지금 일단 바로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30달러. 그죠? 예. 그러면, 자, 30달러면 몇 프로냐? 보시면, 이제, 예. 68%입니다. 여기 68%. 그러면, 좀더 남아있죠? 그래서 우리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주식을 보면서 뭘볼수 있다? 예, 코스피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여기 있는 선 차트, 좀 빨간 걸로 표시할까요? 검은 거? 자, 라인 모습으로 해서 검은 걸좀 표시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쭉 이렇게 해서, 이게 삼성전자입니다. 예, 이게 똑같이 움직이죠? 이때 이제 반등 세게 들어올 때는 삼성전자 살짝 들어왔고요. 예. 그 다음에 주봉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모습이 똑같죠? 예. 그럼 1봉 토요일 날 끝났는데 내렸죠? 그러면 삼성전자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예. 신기하죠? 똑같습니다. 여러분. 예. 똑같아요. 예. 우리나라 시장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예. 그죠? 예. 그래서, 다른 거 보지 마시고, 요거 하나만 보십시오. 그러면, 네, 코스피의 방향이 정해지고요. 자, 삼성전자 언제 올라가요? 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바닥 찍고 턴할 때. 얘가 바닥 찍고 턴할 때. 네. 예. 그러면, 자, 상대 강도 지수 한번 볼까요? 예, 이게 이제 중요한, 하나의 좌표가 되니까 중요한 시그널이 되죠. 그래서 지금 현재 45지요. 그러면 네, 이번 시기를 걸쳐서 이게 한번 풍덩 빠져야 되는데, 예, 일단 닷컴 버블, 그다음에 예, 지금 내려오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상황들이 여러분들이 좀 전개되는 거를 자, 보시면서. 앞으로 요거 잘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한국 증시의 방향을 결정하는 건 누구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다. 왜? 삼성전자와 같이 움직이니까. 삼성전자는 우리나라 시총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죠. 18%인가요? 네. SK하이닉스하고 합치면 30%가 넘죠. 예. 그래서 우리의 주식은 코리아의 주식은 예. 증시는 예, 달려 있다. 예, 반응을 잘 보자. 근데 너무 지금 세게 내려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달 끝나는 상황, 그 다음에 이거는 제가 간혹 가다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 눈에 띌 때마다. 예. 자, 그래서 앞으로 요 흐름을 잘 챙겨보시고요. 자, 베트남입니다. 베트남 계속해서 음봉 떨어지면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예, 자본이 빠지고 있는 게 눈에 확연히 보이네요. 요거 보시고. 자, 그다음에 자, 인도는 반등이 세게 들어왔고요. 그다음 그래도 20% 넘게 저점 고점을 찍었기 때문에 일시적인 반등인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상당히 강한 모습이고요. 네. 대만입니다. 대만도 쫙 끌어올렸죠. 근데 지난달에 너무 세게 맞았어요. 그죠? 한계가 있다. 자, 항셍이죠. 자, 항셍은 다른 거 보지 마시고 18,000. 네. 지금 여기 저점 부분 보이시죠? 예. 그다음에 여기 붕괴시켰다가 다시 올라왔던 요점. 예. 여기가 상당히 중요한 의미고 현재 2만 600인데 여기 붕괴시키면 네, 거의 나락으로 간다. 그다음에 얘랑 어디랑 묶여 있죠? 예, 중국과 묶여 있죠. 그래서 중국이 안 좋아지면 얘도 나락으로 갈수 있다. 그러면 특히 네. 이런 상황들. 대만하고 또 틀리죠, 모습이. 그래서 전 세계 증시 중에서 가장 많이 하락을 한 증시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지금 여기, 네, 작년 2월 달부터 여기까지는 한40% 빠졌죠. 네. 자, 요 정도 상황 보시고, 안 좋습니다. 그래서 18,000 붕괴되는지 여부, 요거 하나만 확인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끝도 없이 내려가는. 그래서 어디까지? 이때가 리먼 사태 때죠. 여기에 영향을 받을 것이다. 자, 그 다음에 차이나 A50입니다. 자, 차이나 A50 같은 경우도 작년 2월 달 고점으로 해서 지금 상당폭 많이 빠졌다. 이게 38% 빠진 거거든요. 자, 두달 일시적인 반등. 자, 38% 걸렸고 고점 저점 38%. 그래서 지금 또 내려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 클라우드 커버. 네.
자, 이런 상황이라는 거. 그러면 이쪽 중국도 흐름이 안 좋다고 보시면 돼요. 보이시죠? 이거 안 좋아요, 상당히. 예. 그러면 자, 선전은 어떨까? 선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반등, 일시적인 반등이 들어왔는데 이렇게 음봉이 생기고 61.8%. 그래서 지금은 하락 추세에 연장선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왜냐면 여기 2019년에 요 추세를 이탈했기 때문에 회복하기가 힘들 겁니다. 현재 중국 경제도 안 좋고요. 지금 낙관하긴 이르다. 그죠? 그래서 중국 투자는 확실히 여도 여기 풍덩 빠졌다가 나올 때 요때 한번 생각해 볼까? 그때쯤 되면 전 세계가 경제가 조금 회복되는 시기로 접어들지 않을까 보시면 되겠고, 자, 상해입니다. 상해도 보시면 자, 고점, 저점, 반등 61.8%. 그래서 하락 추세에 대한 반등이고요. 그래서 그거를 이어나가는 그런 모습이고, 자, 얘는 문제가 뭐냐? 2800 여기 요 부분을 붕괴시키면요. 몇년 동안에 무려 17년. 네. 17년 동안에 이 아래 있는 추세. 여기를 붕괴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디까지 내려갈지는 몰라요. 네. 그죠? 상당히 특이한 모습을 하고 있죠. 그래서 위로 뚫으면 많이 갈수 있는 주식이고 아래로 붕괴되면 진짜 끝도 모르게 내려갈 시장입니다. 그래서 주의하시고, 지금 딱그 중간에, 요 삼각형이 딱 중간에 있어요, 지금. 그래서 지금은 무너질 상황에 놓여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것 같고. 자, 1번입니다. 일본 애들은 배울 게딱 하나가 있어요. 네. 뭐냐? 이 버블. 계속 말씀을 드리죠. 이 버블을 만들고 나서 폭락 후에 요렇게 횡보했어요. 보이시죠? 박스권. 예. 무려 몇년 동안에 박스권이 있었냐면, 여기 저점이 1992년부터 여기 붕괴시켰던 때가 2000년, 무려 8년간 이렇게 됐어요. 우리나라도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에 소위 얘는 일본은 먼저 이제 버블이 생겼다가 터졌고, 8년간의 뭐다? 박스권입니다. 자, 오르고 내리고 오르고 내리고 오르고 붕괴시키는. 네. 완전 삼산 형태인데, 자, 중요한 거는 이것도 먹을 건 있어요. 네, 워낙이 이 변동성이 큰 거거든요. 충분히 먹을 만합니다. 요 바닥에 왔을 때 사서 50 넘어서 팔고, 바닥에 왔을 때 사서 팔고 사고 팔고 이러면 돼요. 그런데 이것도 근데 아주 이렇게 많이는 못 먹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배울 거는, 우리나라도 지금 요 형태를 보시면, 여기 형태를 보시면 똑같지 않아요? 그죠? 쫙 올라왔다가, 네, 지금 이렇게 내려가는 과정에 있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부동산과 증시의 동시 버블이 터지는 우리나라가 맞이하고 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다? 바닥을 잡고, 어떻게 해요? 박스권으로 유지가 됐다. 몇 년? 8년 동안. 그죠? 이렇게 될 공산이 큽니다. 그러면 이번 시간이 왜 중요한데, 이 박스권이 유지가 될때 종목들은 훨훨 날아다닙니다. 그런 종목들이 있어요. 네. 그거를 이렇게 횡보할 때 대안으로서 종목을 나름 연구를 해야 된다. 지금부터. 지금부터.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요거를 조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하신 분들은 나름대로 과실을 따실 것이고요. 열심히 안한 사람들은 뭐 과일이 없죠. 네, 맛있는 과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잘좀 보시고. 그래서 이럴 공산이 크다는 거지 뭐 이렇게 된다는 건 아니죠.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일본하고 틀려서 또 다른 이슈 있죠. 뭐 통일 이슈라든가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한 10년 동안 횡보 장세가 전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하나의 시나리오도 생각해 두시면서, 그러면 현재 일본의 모습은, 네, 한19% 정도, 20%인가요? 이게 고점, 저점이. 네. 하도 얘네들은 큰 변동성이에요. 20%, 19%, 20%. 예. 그래서 여기 지금 박스권에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예.
멀미 그렇게 까부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엄청난 유동성을 쏟아붓고 있죠. 네, 그것 때문에 버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나라 전 세계 증시를 바라보실 때이 버블이 꺼진 이후의 모습이 어떨까 한번 나름 생각해 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자,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자, 그러면 바로 200 종목 들어가겠습니다. 자, 코스피 200 종목에서 자, 특히 엔벨로프를 보는 방법은요. 간단합니다. 이렇게 올랐으면 사고요. 거래량 터졌나 보고 상단이죠. 하단은 아직까지는 아닙니다. 왜? 올라갔다가 예. 이때 샀다가 다시 무너지면 그냥 끊고 나와야 돼요. 네. 그죠? 올라섰다가 여기 붕괴시킬 때. 그래서 올라섰다가 지금 붕괴시킬 때 그러면 너무 늦죠. 그죠? 그러면 내가 산 가격대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15,000원이다. 그러면 뭐한 3만 원 줬을 때100% 줬을 때 한번 털고 나머지 들고 있다가 나머지 털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예. 수익은 알아서 각자. 근데 보통 한번 올라타면 100% 이상은 수익이 나니까. 예. 몇달 만에. 대단한 거죠? 네, 엄청난 비법입니다, 이게. 뭐 비법이랄 것도 없지만 그래서 봐야 되는 건 뭐냐? 간단해요. 올라섰냐? 상한선. 거래량 터졌냐? 그러면 사면 돼요, 그냥. 간단하죠? 그리고 수익은 네, 내 맘대로. 예. 네. 그렇지만 어떤 신호는 있겠죠? 뭐 이런 거. LRS라든가 R스퀘어든 이런 거 신호를 갖고 매매하시면 되겠다. 그래서 연습을 하시라. 그래서 보는 방법. 그리고 지금 여기를 붕괴시켜서 여기 하한선 밑에 내려왔는지 현재 추세가. 그러면 고점 찍고 추세 내려오고 있죠? 네. 아직은 하한선을 붕괴 안 시켰죠? 자, 삼행홀딩스. 자, 어때요? 샀죠? 자, 수익 냈고. 자, 붕괴시켰죠? 여기는 최소한 팔아야 된다. 그래서 지금 예, 하한선 밑에 있다. 하락 추세.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좀 빠른 속도로 보겠습니다. 하이트 진로 내려와 있죠? 자, 그래서 네. 자, 시장의 건강 상태가 예.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기아는 실적도 나름 괜찮았는데 예, 더 이상 못 가고 박스권. 네. 자, SK 하이닉스도 이때 이제 붕괴시켰을 때 팔아야 되죠. 내가 여기서 사서 그죠? 예. 그래서 어느 정도 수익이 나고 제가 저번 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거는 큰 금액을 운용할 수 있는 주식이다. 예. 그래서 하나, 둘, 지금 세 개의 파동이 내려오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고 자, SK하이닉스 운명도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운명과 같이 한다. 네. 오히려 얘, 그 마이크론과 되게 유사한 면이 있어요. 얘가. 아시겠죠? 그래서 미리 여러분들 우리나라 코스피가 내려갈지 올라갈지 맞추고 싶으시면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보시면 돼요. 예. 간단해요. 그거 보고 그 떨어졌다? 우리나라 주식 내려가요. 증시. 예. 잠깐 다시 볼까요? 그거? 예, 마이크론. 예. 일봉. 주식 떨어졌죠? 요거. 얼마나 떨어졌나 볼까요? 예, 0.66%. 예. 그래서 지금 올라가다가 이렇게 내려왔죠. 그러면 삼성전자도 월요일 날 내려가요. SK하이닉스도. 그러면 SK하이닉스 자, 일봉에서 어이구 이제 내려가겠네. 이렇게 판단하시면 돼요. 간단하지요?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주식의 운명은 자, 마이크론이 쥐고 있다. 자, SK하이닉스 자, 영풍 볼까요? 영풍. 아이고 안 좋네요. 다 밑에 있습니다. 거의 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들어갈 때가 아니다라는 시장에서 사인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 그죠? 대한전선. 네. 아, 이게 뭔가 보이네요, 얘는. 뭐 호재가 있나요? 예. 자. 여기서 만약에 월봉에서 큰거 하나 딱 터지면서 뭔가 하나 딱 세우면요. 아, 그럼 유심히 봐야죠. 그죠? 이거 보세요. 몇 년입니까, 도대체? 예, 장기 지평 옆으로 횡보하죠. 요런 거는 이제 세력들의 매집이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뭔가 호재를 띄워서 올릴 가능성, 1690원? 네. 아무튼 관심을 갖고 좀 보시고요. 현대해상. 보험주가 아직은 조금, 좀, 힘이 좀 살아있네요.
자. 뭐 현대 해상 하나만 좋고 나머지는 헬렐레 한대요. 그죠? 그러니까 이 200하고 150 종목의 그 향방의 흐름이 예. 자. 좀 전에 그게 뭐였죠? 예. 현대차. 그죠? 자, 현대차가 지금 잠깐 좀 보시면 자, 갈것 같이 하면서도 월봉에서 보니까 아니죠. 그죠? 예, 거래량 들어오지도 않고. 그래서 요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월봉을 보면 확연히 보여요. 모습이. 자, 삼성전자 어때요, 여러분들? 완전히 밑에 내려와 있죠, 이렇게. 여기. 올라가더라도 여기 걸리겠죠. 65,000원대, 그죠? 요거? 예. 그러니까 완전히 턴에서 이렇게 올라올 때 장기간 내려왔다가 이제 횡보하다가 올라올 때 이때 사시면 돼요. 그러니까 마이크론 보시면 돼요. 마이크론. 예. 자. 다 밑에 있습니다. 결코 좋은 모습이 아닙니다. 그죠? 건설주가 좋을 줄 알았는데 안 좋죠. 그죠? 예, 그냥 냄새만 좀 풍기고 그냥 다 죽어 있습니다. 예, 삼성 SDI 마찬가지죠. 아래 있죠. 증권주도 안, 자, 여러분들 지금 바젤3라고 아시죠? 바젤3. 예, 이게 이제 기업 구조조정하는 건데, 예, 그 다음에 뭐 DSR은 우리 그 대출에 관련된 거고. 자, 이게 이제 요건이 강화되면 회사들 많이 이제 문 닫을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코스피 200이나 코스닥 150 종목에서 퇴출되는 종목들도 있다. 그래서 투자에 진짜 신중하셔야 되고, 절대적으로 이 원칙을 지키셔야 됩니다. 뚫을 때 사서, 예, 어느 정도 먹고 나온다는 이 원칙. 예, 가다가 그래서 전체에서, 중요한 거는 만약에 내가 지금 100이라는 100만 원 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종목에서 한 10만 원만 투자하고 종목을 또 10개로 나눠요. 1만 원씩. 네, 이렇게 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한 종목당 대형주 뭐 삼성전자 뭐 SK 하이닉스 이런 거 빼고 큰 대형주 빼고는 네, 무조건 만 원씩만 들어갑니다. 자, 전체 주식 그 전체 투자 자금의 10만 원, 10%만 빼서 그 중에 10분의 1, 만 원만 종목 하나에 들어갑니다. 이거 원칙 지키셔야 돼요. 이 원칙 안 하고 제가 제일 싫어하는 빵이 몰빵인데 그거 했다가는 큰일 나요. 예, 아시겠죠? 아싸! 막 이러면서. 예, 종목은 널리고 널린 게 350개나 돼요. 예, 350개. 좋은 거 사세요. 아시겠죠? 예, 이런 거. 딱 눈에 띄잖아요. 뭐 지난 거 얘기하면 뭐하냐? 어. 거래량 터지면서 딱 세우죠. 그럼 사요. 요때쯤에서. 그러면 하나 둘셋넷 다섯. 예. 5개월 만에 엄청난 수익이 나는 겁니다. 예. 더블에 가깝게. 100% 먹으면 되잖아요. 아니 한 달에 20% 수익을 누가 줍니까? 예. 이런 게 이제 앞으로 비일비재하다 이거죠. 왜? 지수는 안 가는데 그러니까 말 그대로 우리나라는 삼성전자가 안 가는데 종목들이 이제 활개칩니다. 200이든 150이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면서 보셔야 돼요. 오뚝이 난리 났었어요. 이때 2012년경에. 보세요. 그죠? 이건 기관 뭐, 다 해먹은 거예요. 이런 것들. 그때는 지수가 횡보하고 있을 때. 예, 이런 걸 노리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증권주 안 좋죠. 메리츠 증권. 이거 지금 얘기 많이 나오죠, 요새. 예. 자, 그래서 그런 것들도 참고 좀 하시고. 아무튼 다안 좋아요. 예, 삼성 전기도 안 좋고. 예. 자, 한샘. 보세요. 2013년. 2012년에 오뚜기. 2013년에 한샘. 이런 거. 충분히 가능합니다. 예. 지금 사란 얘기가 아니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은 앞으로 이거를, 진짜 보물같이 여기셔야 돼요. 엄청나게 많은 종목들이 나옵니다. 예. 언제? 한 1, 2년 후에.
그때를 대비해서 여러분들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거 얼마나 좋아요. 예, 몇달 만에 그냥 수익 내고. 그래서 그러면 코스피 200 종목이나 코스닥 150 종목은 웬만해서는 잘안 빠져요. 얘네들이. 그러니까 퇴출이 잘안 된다니까. 예. 아시겠죠? OCI. 고려하면. 자, 삼성중공업도 뭔가 호재가 있으면 나오겠죠. 예, 옛날에 전설적인, 예, 엄청나죠? 그죠? 예. 그래, 이런 거. 근데 갑자기 어느 날 얘가 이게 쭉 보다가 이런 게 뻘떡 서면서 양봉, 거래량이 딱 서면서 여기다가 양봉을 하나 딱 만들어 놓는 거야. 그죠? 지금 글을 내다 말았죠? 뭔가 꿈틀꿈틀해요, 지금 얘가. 그러면 이런 거는 열심히 보면 돼요. 그러다가, 자, 여기 올라서면서, 요렇게 올라서면서, 거래량이 안 섰죠. 그러니까 바로 죽잖아요. 거래량이 안 쓰니까. 근데, 자, 지금 뭔가 꿈틀꿈틀 하는데, 이 가격을 안 깨죠. 저 팁을 드리면, 자, 세력이 들어왔어요, 지금. 네. 그리고 여기 또 들어왔어요. 그죠? 그 세력이 어떤 세력인지 모르지만, 지금 여기, 자, 제가 이걸 보여드릴게요. 자, 이 양봉의 크기를 잘 보세요. 요 양봉을 잘 보세요. 자, 요 오버하면 누르고, 여기 오면 또 누르고, 밑에 오면 또 받치고, 지금 계속 박스권이죠. 누가 컨트롤 하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가 모르는 엄청나게 무지막지한 고급 정보를 갖고 있어요. 그게 뭐 세력이 됐든 외국인이 됐든 개인이 됐든 간에, 예, 밑으로 빠질 생각을 안 하고 있어요. 그렇게 우리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잡아냅니다. 아, 예, 뭐 조만간 뭐가 있구나. 예? 그러면, 자, 지금은 지수가 내려가는 쪽이니까 시장이 안 좋으니까 안 끌어올리는 거예요. 기회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 만약에 시장이 조금 좋아질 것 같다 그러면 끌어올려요. 아시겠죠? 무슨 말씀이신지? 예. 그때는 뭘 본다? 예, 상한선을 돌파하면서 거래량이 쓸때 같이 따라 붙는다. 그러면 최소 100% 먹고 나온다. 아니면 더 오래 들고 가도 되고요. 자, 그래서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예, 파악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예, 현대 미포조선 안 빠지고 있네요. 오, 뭐 있는 거 아니에요? 예. 자, 얘도 옛날에 한번 날렸죠. 네, 어마무지하죠. 그냥 뭐 엄청납니다. 이때가 언제입니까? 예, 여기 2003년부터 예, 2007년까지 무려 4년간 예, 얼마냐면 이런 게 전형적으로 해먹는 거죠. 자, 뭐 2,500원이라고 치고 오, 얼마? 예, 20만 몇배간 거예요? 예, 잘 보시면 됩니다. 예. 자, 그래서 그런 기회들이 이제 앞으로 오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고, 여러분들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이제 몇 종목 빼놓고는 다안 좋네요. 네. 이게 이제 H&M이 이번에 예, 팬데믹의 이제 예, 대표 상승 종목이죠. 네. 이렇게. 아까, 현대 미포조선처럼, 네. 이런 기회가 온다니까요. 대세 상승이 안 가더라도, 예. 그래서, 자, 이런 기회. 그전에도 예, 있었어요. 그죠? 엄청난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요런 쪽으로, 집중하시길. 근데 다 시장이 안 좋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보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죠? 근데 많은 분들이 안 보시더라고. 돈 벌기가 싫으신가? 예, 그러신 것 같아요. 돈벌 여력,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데, 돈 벌고 싶은데, 그죠? 다안 좋습니다. 근데, 자, 앞으로, KG스틸. 네, 만원 밑으로 안 깨죠, 그죠? 신기하게. 제가 만원 밑에서는 한번 좀 담아보세요 했더니, 예, 단기적으로 올렸다가 지금 3개월 동안의 조정을 주죠. 예, 한번 잘좀 보시고요. 자, 조금, 자, 연습. 자, 지금, 아무튼 상황들이 좀안 좋습니다. 네.
그래서 조금 더 지나면 본격적인 종목 랠리가 펼쳐질 것 같고요. 예. 자, 펜오션. 예. 자, KT는 그래도 나름 선방하고 있습니다. 경기 방어주. 예. 거의 한95% 이상은 다 하락하고 있죠. 밑으로. 하한선 밑에 있습니다. 네이버 보세요. 예, 대표적인 세력주죠. 뭐다 해먹고, 그대로 해먹고, 그대로 원위치. 예. 자, 얼마까지 내려갈지 한번 잘좀 보시고요. 그러면 요런 이제 대형주들은 언제 바닥이냐? 얘가 14,000인데, 거의 예로 보서는 좀 오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얘도 거의 와 있네요. 오호. 자, 그러면은, 네. 예. 자, 이게 골든크로스 날 때가, 그러면 지금 여기가 팬데믹 상황, 아, 여기구나, 여기. 많이 내려왔네. 여기가 팬데믹 상황이었잖아요, 그죠? 예, 많이 내려왔습니다. 예. 그러면, 얘는 한 18만원, 16만원? 예. 한 15만원 정도? 거기까지 일단 열어놓으시고, 거기서 막 꿈틀할 수도 있겠는데, 이거 잘 봐야 되겠는데요? 네이버? 예. 그죠? 그래서, 얘도 이제 나스닥에 또 달렸으니까, 잘 보시면 되겠고, 카카오도 많이 내려왔습니다. 아무튼, 네, 잘 보셔야 되고요. 자, 그래서 얘도 보시면 비슷할 것 같은데요. 예. 비슷합니다. 7,000, 지금 현재 6,000. 네. 그래서 아직까지는 뭐 뭔가 기미는 안 보이지만, 이렇게 대형 종목들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제 서서히 이제 좀 조만간 지나면 바닥 잡을 것 같습니다. 자, 가스공사. 네. NC소프트는 뭐 시장에서 뭐 쳐다도 안 보겠는데, 이 정도면. 키움증권이 안 좋네. 뭔일 있나요? 안 좋아요, 되게. 예. 그러니까 우리는 차트를 보면 벌써 딱 알아요. 그죠? 항공 우주. 예, 드디어 이제 패턴이 뜨기 시작했고, LG 생활 건강. LG가 진짜 안 좋네요. 예. 지금. 그래서 상당폭 많이 내려오고 지금 바닥 잡는 것 같은데 한번 보시고요. LG 화학, 한정기술, 현대 로템, 여기 K2 전차 맞죠? 예. 그 수주했다고 그래서 단기적인 거 한번 관심을 가져보십시오. 예. LG 그룹이 진짜 다안 좋습니다. 셀트리온, 대웅제약. 뭔가 이슈가 있나요? 자, 몇개 정도는 눈에 좀씩 띄는데. 네, 요런 거. 여기 보시면 장기 횡보 비슷하게 하다가 띄우는 모습. 요거. 거래량 들어오면서. 보이시죠? 요거. 예. 네. 그래서, 이런 것만 줍줍해도 몇 개월에. 그래서, 분할로 들어가야 돼요. 많이 들어가 있으면 묶여 있기 때문에 분할로 연습을 하세요. 100만 원 갖고 만 원씩. 예. 아니면 여기 금액에 맞춰서 좀 하시고요. 예. 상당히 잘 봐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결론은 뭐 여러분들 뭐 아시겠지만 아직 접근할 때가 아니구나. KB 금융지주? 심각했는데요. 예. 이것도 글로벌, 저기, 은행주들. 제가 저번 주에 그, 말씀을 드렸죠. 미국 6대 은행. 그거랑 비슷하게 가지 않을까? 예. 지금. 예. 메리츠 금융지주. 금융 쪽이 상당히 안 좋네. 지금. 이마트 거의 전저점 깰 모양인데, 예, 그죠? 올마, PI, 예, 이런 것도 좋죠. 이렇게 올라설 때 거래량,
보시고, 몇 개월 만에, 이때도 2016년, 이때도 상당히, 좀 세게, 얘는 상당히 어떤 그런 그 시기별로 튀는 게 강력하네요. 요런 거 괜찮은데, PI 첨단 소재? 이런 거? 예. 나쁘지가 않습니다. 삼바, 예. 그래서 한 95%는 다 이제 아래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몇 개만 조금, 그만큼 시장이 안 좋단 얘기죠. 여성 TNC 같은 거 좋죠? 예. 이게 여러분들 잘 모르시겠지만 잘안 보여요. 이게. 다시 좀더 해서. 자, 이 상황을 잡아내셔야 돼요. 이렇게. 아직 이렇게 부딪히고 내려오고 이렇게 하다가, 모양은 조금 갖추다가 갑자기 언제요? 11월 달에, 재작년 11월 달에 갑자기 외국인 들어오면서 거래량 쓰잖아요. 그죠? 그러면 다음 달부터 수량씩 분할로 들어가서 좀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요때 산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하나, 둘, 여기 언제요? 종가로 보면, 자, 21만 원에 샀어요. 한 주.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예. 그래서 21만 원에 사서 90만 원 팔았어요. 됐죠, 그러면? 네. 몇배 먹었어요? 예. 한네배 먹었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예. 다른 게 아니라. 그리고, 자, 여기서부터, 자, 꼬나박기 시작해서 붕괴시키고 나서 계속 내려오죠. 예. 이게 주식입니다. 몇 달만, 둘, 넷, 여섯, 6개월 해서 몇 배. 최소 100% 아니면 50%. 예. 그렇게 하시면 절대로 실패 안 합니다. 왜? 200종목을 믿고 가는 거예요. 200종목은요, 웬만해서는 퇴출이 안 돼요. 예. 그런 종목만 골랐으니까. 예.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런 게 엄청나게 많이 나올 거예요, 여러분들. 하시고. 그래서 종목은 널린 게 종목이니까 괜히 저기 이게 작은 종목들 하지 마시고 그냥 300개만 보세요. 결론. 네, 95% 이상 대세 하락이다. 끝. 네. 아시겠죠? 자, 3천장 보겠습니다. 좀 빨리 갈게요. 네. 특이 종목만 줘 볼게요. 아, 벌써 나왔네. 네이처셀. 뭔가 호재가 있나요? 한번 여러분 찾아보세요. 많이 올랐네요. 지금 거의 한달 동안에 50% 올랐어요. 50%. 근데 얘는 앞에 습성을 보면 한두 달하고 빼고 한세 달하고 빼고 예. 그럼 얘도 초단기네요. 초단기. 이런 거안 합니다. 예. 거의 다 밑에 있죠, 얘도. 근데 코스닥이 좋은 거는 딱한 가지 있어요. 좀 많이 먹을 수 있어요. 네. 한 6개월 정도 승부해갖고. 네, 요런 거. 요런 거딱 눈에 띄면 그냥 사면 돼요. 편안하게 사세요. 그리고 한 둘레, 네, 한 6개월 기다리면 돼요. 네, 그럼 많이 먹고 나옵니다. 그래서 종목이 이 튀는 시기가 각각이에요. 그래서 아까 저희 10만 원 중에서 자, 10%, 전체 자산의 10%의 주식을 내가 하겠다. 그죠? 10%. 그러면 10%가 얼마인지 모르지만 아무튼 이거를 또 10분의 1로 나눠요. 한 종목당. 100만 원이면 10만 원씩. 이렇게. 아시겠죠? 이거는 그냥 산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그래서 이때 들어가 놓고 또 사놓고. 또 눈에 띄었어. 또 사놓고. 또 사놓고. 그러면 딱 기준 정해놓고. 제거할 거 제거하면서 그렇게 하시면 돼요. 되게 쉽죠? 근데 그 연습 안 하면 안 돼요. 아시겠죠?
확실히 코스닥도 많이 안 좋네. 얘도 보이시죠? SM. 그죠? 간단하죠? 간단합니다. 얘는 상승보다는 하락이 진짜 많네. 얘도 오래 갈것 같더니 결국엔 무너지죠. 이렇게. 분산 과정에 있는 겁니다. 외국인들이 팔고요. LNF 같은 거 좋죠. 그죠? 이런 모습이 훌륭합니다. 봉들이 짜실짜실짜실하지요. 그러다가 갑자기 거래량을 세우면서 이렇게 딱 세워. 이것도 보여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자, 내려오다가 조정을 주다가 어느 시점부터 살살살살 양봉이 생기면서 이런 거 작은 것들 말고요. 딱 생기면서 여기 돌파할 때. 요거. 이게 이번 달에 바로 생긴 게 아니잖아요. 그죠? 어디 갔어? 그죠? 요거. 그래서 요때 사서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한 1년 정도만 가도요. 86,000원에서 29,000원이니까 한 세네 배. 충분히 그러니까 많이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천천히 하시라고. 우리가 종목을 왜 본다고요? 대상이 종목 별로 안할것 같은데 종목을 자꾸 얘기하네. 왜 한다고요? 코스피가 앞으로 10년 동안 이럴 수 있다니까. 예? 횡보. 그래서 지수 플레이도 하고, 자, 올라갈 때 롱, 내려올 때 숏, 롱 숏, 롱 숏 해도 되는데, 그러면 별 재미가 없다. 이거 횡보 구간이기 때문에, 원래 롱숏 전략은 대세 큰 상승과 큰 하락이 있어야 많이 먹잖아요. 근데 이럴 횡보하는 구간을 대비해서 이런 것들도 익혀두자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종목이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 뭔 일이 생길지 몰라요. 350개라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라. 이런 거 좋죠. 하나 마이크론. 눈에 보이시죠? 딱 맥점. 셀트리온제야. 얘 너무 쉬워요. 셀트리온하고 똑같아요. 딱 섰죠? 그죠? 양봉 사요. 그 다음에 먹고 나옵니다. 또 거래량 들어왔죠? 섰어요. 삽니다. 또 먹고 나옵니다. 자, 그래서 둘, 넷, 여섯, 여덟, 아홉, 열. 그래서 한 1년 안에 쇼부를 보는 겁니다. 요때 사서. 그래서 얘도 얼마예요? 자, 7만 원에 샀어요. 그러면 여기면 20, 3, 7, 21. 3배 먹네요. 이런 거는 시총 최고 상위 종목에 들어가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큰 돈을 씻습니다. 이럴 때는. 아싸 하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해보세요. 한번. 근데 연습이 필요하다고 계속해서 주장하는 바이죠. 연습하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떼돈을 벌수 있는 이제 기회가 오고 있습니다. 서서히 준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종목은 반찬값 위주라고 말씀을 드린데 반찬값도 나름이죠. 여러분들 반찬값 많이 모이면 그것도 어마무지합니다. 아이들 후원 엄청나게 할수 있어요. 뭐 우리가 하루에 10끼 먹는 것도 아니고, 요런 거 단기간에, 제넥신 같은 거, 짱이죠? 얘도 그렇고, 시젠. 대표적인 거죠? 시젠이 가장 수혜주였다고 하는, 이런 것도 붙어볼 만해요. 몇 개월 승부예요? 얘는 5개월 승부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래서 이때 사면, 5만원대 사서 얼마? 한 15만원대 팔면 되겠네. 아니, 10만 원대 팔아도 되고.
단기 승부로 이런 거는. 예. 자, 그래서 기회는 얼마든지 있다. 저축해서 돈을 모으자. 중과돈을. 얘도 보이시죠? 맥점이. 여러분들은 보라고 그러시면 여기를 봐요, 여기. 밑에부터. 저는 여기부터 보는 습관이 돼 갖고 밑에부터 먼저 봐요. 사야 되네. 무조건. 무조건 사면 돼. 이렇게 거래량 터지고 여기 위에 있으면 사면 그냥 먹어요. 세상에 이런 쉬운 비법이. 그 누구도 얘기해주지 않는. 언제 팔아야 되는 것도 얘기해주고. 예. 그러면 대사는 뭐 먹고 삽니까? 근데요, 널린 종목이 많아서 먹을 종목이 많아요. 350개 중에서 여기 있는 계신 분들 2만 6천 명이 다 들어가도요, 다 견뎌낼 만 합니다. 예. 근데 이 영상을 잘안 보시더라고. 후회하실 텐데, 나중에. 저는 루틴이 똑같습니다. 네. 오전, 장마감, 저녁. 오전, 장마감, 저녁. 이런 식으로. 얘도 딱 보이시죠? 어서 사야 돼요? 딱 포인트가 보입니다. 네. 절대로 욕심내지 마시고요. 반찬 값이다. 네, 반찬 값이 많이 쌓이면 얘도 보이죠? 어디에요? 딱 보입니다. 그죠? 네. 유바이오로직스. 무려 둘, 넷, 여섯, 여덟, 8개월을 끄네. 이야, 이런 된장. 나쁜 세이. 그리고 나서 올려요. 예. 세력들의 장난이죠. 예. 자. 그래서 종목에 물리면 약도 없어요. 그러니까 조금씩 하시라고. 얘도 보이시죠? 어딘지. 예. 한눈에 이제 딱딱 들어와야 돼요. 특히 코스닥은 그냥 짧게 간다. 아, 6개월하고 1년 사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하는 취지를 널리 알리셔갖고요. 나중에 반찬값 좀 많이 버시라고 알려주세요. 와, 진짜 기똥찬 방법이 있는데? 절대 안 까이는 방법이 있는데? 근데 지금 들어가야 돼? 안 해요, 지금은. 네, 다 대세 하락기에 있기 때문에. 네. 이런 것도. 그죠? 절묘하지요? 네. 네. 자, 안 좋습니다. 예. 자, 결론. 어떠세요, 여러분들? 95% 정도는 안 좋다, 그죠? 예, 95%. 예, 그러면 350 종목이 대세 하락이다. 그죠? 결국엔 아직 멀었다. 그럼 다시 강조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하락 중에 있는데, 하락이 멈추고 횡보의, 예, 장이 형성이 됐을 때 종목이 날뛴다. 그때를 대비해서 하는 거다. 그 다음에 현재 우리나라 코스닥 코스피의 건강 상태는 안 좋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잘좀 보시고, 그 다음에 내일 저녁 9시에 라이브 있습니다. 제가 커뮤니티와 그 다음에 라이브 공개를 오픈을 해놓고요. 여러분들 주변에 많이 알려주셔서 많이 보시기들 참여 좀해 주십시오. 대선 좀 응원해 주시고요. 첫 라이브라 뭐 똑같이 할 겁니다. 저녁 시황하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많이 보는 신호, 저점 고점에 대한 신호, 특히 코스피랑 나스닥 말씀을 좀 드리고, 그다음에 질문 뭐한 두세 개 받고 끝나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무튼 내일 저녁 참여 좀 많이 부탁 좀 드리고요. 네. 이것도 이 영상도 많이 좀 보셔야 돼요. 연습을 안 하면 나중에 우왕좌왕 한다니까. 이거 언제 팔아야 돼요? 막 그냥 물어보고. 막 정신없어요. 근데 대답은 안 하죠. 왜요? 알아서 해야 되는 거니까. 매수 매도는. 지금 살게 없네요. 네. 자, 잘좀 보시고요. 자, 아무튼, 남은 저녁 시간 잘좀 보내시고,
좀, 몸좀잘좀 추스리시고 이요. 특히 지금, 코로나 또 유행하고 있습니다. 잘 판단하시고 잘, 몸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